예, 제 시계로 10시 5분인데요. 여기가 지금 이제, 여기가 이제 현위치가 여기니까, 성대천길 6km를 주파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1시간 15분 만에 6km를 주파했다는 얘기인데, 어릴 때그 표지판에 보면 6km가 좀안 되고, 뭐 4.78km 정도, 여기 보시면, 아, 올림픽공원이 4.26이구나. 그러면 6km로 걸어온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지도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거리가 11.8km니까 그리고 3시간 10분 11.8km니까 아직 절반은 못 왔네요. 근데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오긴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지천, 이제부터는 이제 장지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, 4.4km, 1시간 10분. 글쎄, 뭐 여기서 좀 쉬었다가도 나쁠 것 같긴 않긴 합니다만, 일단 또 가보겠습니다. 가다가 또 쉬는 한이 있어도, 일단. 근데 여기 이거 말고, 저 색깔이 있는 입간판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앞에 두 번은 있었는데, 입간판이었나? 입간판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건너가 보겠습니다. 사실 뭐 서울에 살아도 장지동? 장지동이라 처음입니다.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제 싶은데요. 아니 이게 뭐 이제 걷기 하는 뭐 보람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재미 재미죠 재미. 네, 걷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와보기 어려웠을 테니까. 장지동이라 전망대. 여기 보면 조금 더 가야 그 끝나는 표지판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, 이제 그거 찾느라고 지금, 장지천길과 입구 80m. 예. 어쨌든 간에 그 정확한 종점까지 체크를 해놓고 싶어가지고, 지금 촬영을 끊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간에, 뭐 4.4km. 제 생각에는 이제 그 4.4km까지 가서, 이제 한번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탄천 코스가 좀 제일 길어서, 뭐 예를 들어 힘이 남더라도 장지천 구간 끝나는 부분쯤에서는 한번 정도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송파 둘레길 표시가 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송파 아우름 체육센터. 장지동, 장지천. 이런 처음 알았습니다. 이런 지명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데요. 계룡역, 거여역. 제가 이제 서울 이저 동남쪽에서는 거주해본 적이 없어서 거주하거나 뭐 근무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대천 쪽을 버리고 장지천 쪽으로 만나는 지금 과정, 그 구간인 것 같은데요. 송파사회복지관 성요셉성당. 성요셉성당이 어디야? 일단 그 종점 구간 표지판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. 쭉 가면은 성남 문정역, 거여역, 계룡역. 이곳이 이제 학교인데, 무슨 학교인가? 계룡초등학교. 학교법인 대조학원 100주년 기념관. 성내천길, 장지천길 250m, 300m. 이게 뭐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
어쨌든 이제 코스에서 코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체크를 해두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거여동 사거리, 천호동 다음이 이제 거여동, 그 뒤로가 이제 하남 광주 그쪽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. 네.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송파구 일대를 걸으면서 느낀 점이 참 서울도 참 넓기도 하다. 송파구라는 구호 한 군데를 돌아보아도 이 정도인데, 아이고 넓다. 대도시구나. 느낌에,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풀코스로 걷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. 네. 저는 조금 이제 아예 좀 작정을 하고 걷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. 아이고, 못 건너가겠네. 예. 횡단보도니까 일단 끊어보겠습니다.